안녕하십니까. 차이나는 오사보 오흥택 셰프입니다. 부캐로 차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식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삼겹 짬뽕과 사천탕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짬뽕을 만들 때 들어가는 매운 고춧가루, 색깔 내는 고춧가루, MSG, 소금, 치킨 파우더 이런 다섯 종류의 식재료가 들어갔는데 이걸 한 군데로 녹여서 적정 비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만 사용하시면 최상의 짬뽕 맛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반 1mm 정도로 얇게 채를 쳐주시고 한 3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자, 이때 고추맛 기름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살짝 가열을 해주신 후에 우삼겹을 넣어주셔서 우지를 살짝 뽑아냅니다. 한 80% 정도 우삼겹이 익었을 때 나머지 식재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센 불로 볶아주고 이때 진간장을 넣으셔갖고 불맛을 한번 입혀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짬뽕 베이스 파우더를 넣어주고요. 중불 정도로 베이스 파우더가 타지 않도록 볶아냅니다. 이후에 정제수를 넣어주시고요. 살짝 끓어오르기 전에 배추의 이파리 부분, 청경채를 넣어줍니다. 야채의 숨이 다 죽기 전에 불을 끄시고 내용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부님, 예. 짬뽕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말과 일본이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그 누구의 말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내에도 차오마미엔이라고 사천성 쪽에서 시작됐다는 짬뽕 형태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후젠성 쪽에서 넘어온 탕라오스 미엔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춧가루가 포함이 돼서 약간 얼큰한 맛의 짬뽕 형태를 갖겠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후젠성에 살고 있던 화교가 일본의 한 지방에서 짬폰이라는 형태의 면을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설이 맞다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들 추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삼겹 사천탕면의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천탕면 소스는 중식의 볶음 요리 그리고 탕면류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맑은 탕을 끓이실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기름을 아빠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나서 우삼겹을 넣고 우지를 먼저 볶겠습니다. 자, 지금 우지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때 양파 슬라이스, 대파 슬라이스, 표고버섯 슬라이스, 알배추. 불맛을 입혀주기 위해 원래는 진간장을 좀 넣어주시면 불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천탕면 소스를 넣고 불맛을 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볶아주신 후에 정제수를 넣어주시고 물이 끓어오기 시작하면은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알배추 이파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청경채 넣어주시고 약 한 20초 정도 끓여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삶아놓은 면에 예쁘게 담아주시면은 우삼겹 사천탕면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부님, 예. 어디서는 백짬뽕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사천탕면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은 없고요. 부르기 편한 대로 백짬뽕이 되기도 하고 사천탕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우동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인들이 워낙 매운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청양고추나 아니면 사천고추를 이용해서 매운맛을 끌어올려서 백짬뽕과 사천탄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우삼겹 짬뽕과 우삼겹 사천탕면을 함께 만들어 보셨는데요. 삼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저와 함께 같은 퀄리티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구매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차이나는 오사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